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약 성경 퀴즈 100회째 학계, 구약 학계서를 함께 퀴즈로 풀어보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의 저자는 선지자 학계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의 이름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죠. 학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확스 여우요. 또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돌아온 후에 백성들의 좌우명을 강조하면서 파괴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서를 기록한 때는 주전 520년경, 지금으로부터는 2536년 전의 사건인데요. 학계서의 총 제목은 성전을 건축함,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학계서를 그럼 왜 기록했을까요? 그 기록한 목적은 남왕국 바벨론을 통하여, 남왕국도 바벨론을 통하여 주전 586년에 망하였습니다. 성전도 다 수탈이 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를 통하여 유다 백성을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는, 귀국토록 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리하여 스룹바벨 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는 장면을 보는데요. 귀국 후에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로 인하여서 건축하던 성전이 15년간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주전 520년경 학계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학계는 성전 건축을 등한히 하고 많은 백성들이 이기주의에 치우쳐서 오히려 더 가난하고 헐벗고 못살게 되었다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신앙적으로 나태함과 무기력함에서 깨어난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것은 물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하면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 가정적인 거, 환경적인 것들이죠. 이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원리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학계서를 3대지로 나누면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죄는 반드시 책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죄는 미워하시고 책망하십니다. 1장 12절에서 2장 9절까지 보면은 성전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도록 권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2장 10절에서 22절까지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약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학계서 요절은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전을 건축하면은 내가 그 전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는다. 아, 무교의 주제도 있죠. 성전이 뭘 필요하냐?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은 뭐 집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땅바닥에서 자면 되지. 자기도 집도 필요 없고 땅바닥에서 자면 되지. 집이 뭐 필요하냐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데요. 한 가족이 살기 위해서도 집이 필요하듯이 성도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살려면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성전 오늘은 예배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거기 모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계서를 이제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1번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았나요? 했는데요. 총독이면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과 같고요. 제사장은 또한 교회 종교계의 대표자인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국가와 교회의 대표자들이지만은 말씀은 1장 1절에 보면은 학계서그라 말라기 되는데 학계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 학계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과 총독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 길은 순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 선지자를 통하여 총독에게 지시되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잘 깨닫고 받은 자에게 우리가 다시 전달을 받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번 퀴즈로 백성들은 지금이 무엇할 때라고 말했나요? 했는데요. 성전을 건축할 때, 주택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랬는데 정답은 1장 2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생각은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 집을 선택하고 사업을 뭐 세우고 그럴 때지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무슨 할 일이 많은데 성전을 건축하냐 이랬는데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천지 차이고 다를 수가 많습니다. 3번 퀴즈.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에 집중한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들이 열중을 했는데요. 그 결과 흡족하고 배부르고 수입이 많았냐 할 때에 결론은 1장 6절에 보면은 모든 수입이 적어졌다. 줄어들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수입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퀴즈.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기뻐하며 영광을 얻나요? 했는데요. 1장 8절에 보면 내 집 건축, 내 사업 확장, 성전 건축 했는데 정답은 성전 건축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내 집을 건축하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도 보면 먼저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내 집과 내 학교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정신과 동일하기 때문에 미국이 짧은 역사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 강대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5번 퀴즈. 왜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나요? 했는데요. 1장 11절이 그 정답인데 오늘날 한계는 우연이다 그렇게 보는 운명론자들이 있고요. 또 과학자들은 산업공해로 말미암아 한재가 온다 이렇게 보고 한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집보다 자신의 집일에 치우쳤으므로 한재가 왔다. 결국 한재는 하나님의 재앙의 방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에 치우칠 때에 하나님은 이런 한재 천재지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6번 퀴즈.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계의 말을 누가 청종하였나요? 했는데요. 모든 백성들 지도자와 모든 백성 이랬는데요. 1장 12절이 그 정답인데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 모두가 학계 선지자의 말에 청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가의 지도자나 백성이 모두가 들어야 된다. 청종하고 하는 것, 말씀을 받아서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7번 퀴즈. 말씀에 청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나요? 했는데요. 축복을 했다, 평안을 했다, 함께 했다. 요런데 정답은 1장 13절에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는 축복이나 평안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은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결국 그곳은 평안의 정착지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라. 이것이 청종하는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지상 명령에 주어진 약속이지요. 그 다음에 8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했는데요. 스스로 교만하게, 스스로 나약하게, 스스로 굳세게 했는데 2장 4절에 보면은 스스로 굳세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약하지 않고 아무리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음 위에 굳게 세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국을 진동시킬 때 무엇을 얻게 되나요? 했는데요. 큰 영광, 큰 승리, 만국의 보배 이랬는데 2장 7절에 보면은 만국의 보배를 얻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만국을 진동시킬 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만국의 보화를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10번 퀴즈. 모든 은과 금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나요? 했는데요. 부자들의 소유, 민간인의 소유, 만군 여호와 이랬는데 2장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미국의 돈의 원리도 보면은 1%가 부자들이 다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돈이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돈을 바로 선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11번 퀴즈. 영광스러운 성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나요? 했는데요. 축복을 주냐, 사랑을 주냐, 평강을 주냐. 2장 9절에 보면은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자는 심령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12번 퀴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했는데요. 2장 19절을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라는 게 중요합니다. 복은 미래의 것이 아니고 오늘의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우리가 무조건 뭐 바위 밑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복을 빈다고 복을 받는 거 그런 기복 사상이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축복관이지요. 13번 하나님의 종 스룹바벨은 누구의 아들이냐 했는데요. 여호수아 학계 스알디엘이라 했는데 2장 23절에 보면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라. 축복받은 가문에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3번에 걸쳐서 퀴즈로 학계서를 모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계서의 특징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각자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며 사회복지사업에 더 치중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요. 자기 집을 짓고 복지사업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 더욱 가난하게 되었다. 복지사업을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정과 사회가 풍요로워하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님 제일주의,
성경계열주의는 먼저 주의 일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말씀을 듣고 흥분했다 했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각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2장 6절에 보면 진동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진동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말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평강이라는 말이 있는데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한 내적 평안과 번영, 외적인 번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여러분은 내적인 심령의 평안을 얻고 일터로 나가서 가정으로 나가서 모든 사업의 번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학계설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학계설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한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